그럼 다다학개론 강의 시작할게요. 아, 거기 좀 일어나라, 일어나. 어, 우리 이송경 학생? 어, 우리 이송경 학생은 자세가... 누워서 온라인 강의 듣는 꿀템 모음. 첫 번째, 핸드폰 거치대. 이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다. 하지만 도구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. 일단 핸드폰으로 강의 시간 길이만큼 영상을 찍는다. 그 후 강의 시간을 설치해 놓으면 자, 여러분도 피곤하다고 막 누워있지 말고 우리 송경아 나 대신 과거의 내가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. 두 번째, 10m 이어폰 연장선. 나는 단지 누워있고 싶을 뿐. 수업은 듣고 싶다. 노트북 소리를 아무리 크게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나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없다. 그렇다면 저렴한 10m 이어폰 연장선을 써보자. 10m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온다면 대략 이 정도다. 강의를 들으며 누워있을 수도 있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다. 세 번째, 누워 쓰는 노트북 거치대. 우리 이송경 학생은 자세가 너무 좋아요. 항상 열심히 하자. 그게 제 모토입니다. 저는 단지 누워있고 싶을 뿐이죠. 이 노트북 거치대는 평소에는 일반 거치대로 사용하다가 누워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. 만일 누워서 수업 듣기 민망하다면 간단한 소품 활용으로 해결! 온라인으로 강의 듣느라 지치겠지만 곧 다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수업은 되도록 바른 자세로 듣자!